구독, 좋아요, 꾹! 아니, 맞다, 맞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썰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번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보여줘도 되나? 개인정보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댓글이 달려서 김또또한테 알람이 뜬 거야. 이렇게 개인 연락처 같은 게 들어있으면은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이게 스팸 메시지로 들어가요. 스팸 댓글로.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된 단어라고 지금 옆에 뜨는데, 주말에 어떤 똘추님이 김똘똘님 친구 성띵씨의 폰을 우연히 주었습니다. 락이 걸려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요 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냅다 까라고 그냥 댓글에 남기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거는 공개도 안 하고 삭제를 했거든요. 어차피 스팸함에 있었던 거를 제가 삭제를 했어요. 왜냐면 개인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너 어저께 필름 끊겼어? 너 뭐 했길래 네 핸드폰 주웠다는 연락이 내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냐고. 우리 똘추가 네 핸드폰 주웠다고 지금 연락 왔다고. 여기로 한번 전화해봐. 이렇게 했는데 내 친구가 전화를 받는 거야. 잠깐만. 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면 네가 내 전화를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럼 누구지? 장난으로 자기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내 번호를 따가려는 그런 속셈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 친구가, 나는 이날 클럽을 안 갔어. 나는 이날 이태원을 안 나갔거든요. 내 친구랑 내 친구의 친구가 있어. 그 친구도 내 친구야. 내 친구가 강남 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성띵이랑 내 친구랑 그 강남 사는 친구 집에 이렇게 자러 가려고 둘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어머나 세상에, 택시 기사님께서 내 친구를 딱 쳐다보더니 혹시 유튜브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라고 하셨대요. 혹시 유튜브에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니라고 했던 거야. 시치미를 잡아뗀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 친구 성띵이가 놓고 내린 게 아니고 강남 사는 친구가 술 취해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내렸는데 어쨌든 내 친구 성띵이를 본 거잖아, 내 유튜브에 나왔던 친구를.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 아저씨가 내 유튜브에 댓글을 남긴 거야. 성띵씨 핸드폰 내가 주운 거 같다고. 알고 보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똘추였다. 이 댓글이 그 택시기사님께서 남긴 댓글이었어요, 아무튼. 어머나, 이런 일이, 어머나 세상에. 이태원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똘똘 채널에 나왔던 김똘똘의 친구였고, 김똘똘 친구가 핸드폰을 놓고 내린 거를 우리 똘추가 발견을 해서 우리 똘추가 김똘똘 친구한테 핸드폰을 찾아줬다. 이런 감동의 대서사시 같은 이런 에피소드가 지난 주말, 지난 일요일에 일어났었답니다, 여러분들. 나 덕분에 핸드폰 찾은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똘추님이 핸드폰 찾아주신 거죠. 아무튼 우리 찾아주신 똘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